너무 추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라빠의 강력한 주장으로 짧게 돌아보기로 합니다. 와 진짜 추웠어요. 진짜 짧게, 정말 짧게만 하고 나와야지. 모래지형을 건너고 돌지형에 왔는데 폐허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 폐허구에는 어김없이 도루묵 알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물에 도루묵이 끼인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거하려고 했지만 돌에 박혀 있어서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우리 까꿍 여러분들도 쓰레기 보이면 주워주세요. 그럼 분명히 대박 조가로 바다가 나타납니다. 오늘 진짜 추웠어요. 살면서 와 이렇게 추운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와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문어를 잡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보통 돌 밑에 많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나 동굴이 있는 듯한 돌에 그 앞에 막 조개 껍데기나 뭐 이런 잔해물들이 있으면 거기에 문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저 돌 틈에서 사이즈 괜찮은 피문어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나이스. 와 이게 진짜 황금 사이즈라고 하는 피문어입니다. 5kg 이하의 피문어는 키로당 65,000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요. 요게 한 3kg 정도 되니까 거의 15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저기 다리 두 개가 왜 이렇게 짧지? 기형인가? 요거 이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저런 거야? 신기하네. 저기 주성님 보여서 자랑해 주고요. 어 씨 오늘 잡았어. 어 작아 작아 근데 한 3kg 되겠다. 돌문어는 보통 한 두세 마리씩 같이 있거든요. 요 피문어도 그럴까봐 다시 한번 내려가 봤는데 피문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주성님 보여드리고 놔줬습니다. 피문어도 돌문어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데 잠시 후 뭔가 발견하고 내려갑니다. 엄청 큰 노무라 이끼 테파리입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있네. 와 신기하다. 아무튼 너무 추워서 진짜 추워서 나가는 길에 보니까 결국 강도다리 맞죠? 강도다리 새끼가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것도 잡아봐야 되겠어요. 손으로 잡힐 것 같은데. 물이 없는데요? 물이 없... 철렸죠. 이 피문어 할 게 못 됩니다 이거. 와 진짜 춥다. 옷을 빨리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거 인간이 할지 못 된다. 인간이 할지 못 돼.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피문어 잡은 겁니다. 와 한 2, 3kg 정도? 근데 이 다리 다 어디 갔어 얘는? 뭐야? 아, 부드러워. 돌문어에 비해서 진짜 피부가 좋아. 이렇게 피문어는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 껍데기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물 삶았잖아요. 삶은 물에다가 라면을 넣고 끓인 다음에 근데 나중에 피문어를 딱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쵸? 전 만두 넣어서 먹어야죠. 대충 와. 섞어요, 대충. 야 이게 대충 와.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축구하니까 되게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 썰어줄게요. 빨리 먹어야죠. 너무 추워 죽겠는데. 어디다가? 자 요 피문어는 머릿살이 맛있다고 하는데 머릿살 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볼게요. 아 이거 줄타기 다 들어간가? 오징어보다 훨씬 부드럽네. 우와 대박. 드셔보세요. 머릿살 한번 먹어볼게요. 야. 아 머릿살 그냥 먹겠습니다. 아, 그냥 안 찍고? 피문어 머릿살. 되게 부드럽다. 완전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운데요? 돌문어랑 차이가 엄청난데? 단맛도 있고. 달고 연한
녹아 녹아. 되게 부드러워. 자, 다리 한번 또 먹어볼게요. 맛있다. 와, 완전 싱싱해, 완전. 아니, 먹방 찍은 거 봤는데 집에서 아우 좀 웃기더라고. 자, 이제 라면 다 먹고 차에 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추웠고 진짜 힘들었는데요. 채니 아빠랑 지난번에 밖에서 한번 자다 보니까 차에서 자는 거는 이제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 이거 아니구나, 침낭, 이 침낭 덮고 그냥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춥다. 아, 차 안도 되게 춥네요. 아, 추워서 계속 깼네. 잠을 계속 설쳤어요, 계속.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 아, 이제 일어나야지. 아유, 아유, 추워라. 와, 여기 완전 겨울왕국이야, 겨울왕국. 추워. 지금 화장실에 왔는데 히터가 있어요, 여기. 와, 진짜 따뜻하다. 와, 손이 다 녹아. 와, 여기는 송지호 해변이라고 여기 딱 차박하기 좋더라고요. 요 안전선 안쪽은 사유지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만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I remember when I first saw your face and how everything changed that day. I remember trying hard to ignore the signs, but I couldn't and I didn't know why. I remember when I ran so far, like speeding trains in the passenger car. And I remember that you still came back for me. 파도가 좀 좋으면 구멍치기라도 할 텐데, 아, 아쉽게도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구멍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어제 진짜 고생했어요. 얼굴이 완전 썩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헤르질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일부로 헤르질 접는다고. 나중에 날씨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만 6도, 5도 이렇게 나왔고, 네. 요 밑에 지방은 날씨가, 아, 수온이 막 12도, 1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해안 쪽에 올 때는 이 수온도 보고 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피문어 얼굴이라도 봐서 진짜 좋았어요. 이제 정리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